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지원을 하고자 2007년에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 150명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해서 현재는 기수당 35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5,000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해외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을 하는 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의 사회공헌 철학 자체가 이제 인재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교환 장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의 주요한 사회공헌 활동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해 나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주 회장님이 이제 배당금 지원을 전에 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네. 기부 금액이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기부해주신 배당금 기부액은 전에 이제 인재 육성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교환 장학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부터 이제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교환 장학사업뿐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이 해외의 경험을 누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글로벌 문화체험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탐방 활동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10년 넘게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